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요즘 이제 정치 관련해서 좀 뭔가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일이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은퇴할 예정이고 아직 다음 정권이 그 완성이 안 됐나 봐. 내각이 완성이 안 됐나 봐. 그리고 일본은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두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뭐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좀 프로필 정리가 덜 끝나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일단은 첫 번째는 독일 총리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했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결혼 전 이름은 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 자, 그리고 결혼 후의 이름이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닥터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뭐 독일어로는 녹토 뭐 이렇게 부나?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1954년 7월 17일생. 만 67세 생일이 지났고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여덟 번째 총리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독 시절 포함이에요. 그래서 2005년 11월 21일부터 취임을 했고, 2021년 9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연립 정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총리가 결정이 되면 이임을 한다고 해요. 일단은 메르켈 총리의 대표적인 프로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씨지. 뭐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가 됐어요. 박근혜씨는 여기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타임지 2015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 타임에는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통 당선되는 해에 타임에 들어가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동독 출신이에요. 왜냐면요, 할아버지가 폴란드 출신이에요. 폴란드 출신인데 그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서쪽 지역은 그 독일 제국, 그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 거기에 그 영역이 있었고, 이제 수도 바르샤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러시아 제정의 그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러시아 제정이랑 독일 제국이 분할 점령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그 러시아가 그 독일하고 싸우면서 그 폴란드 땅을 거의 대부분 뺏겨요. 폴란드 땅을 거의 대부분 뺏기고, 근데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이랑 협정을 맺으면서 뺏긴 땅 돌려달라고 안 하겠다 하고 전쟁 끝내버려요. 근데 독일이 바르샤의 조약을 맺은 거에 의하면 그 독일이 그동안 그 비스마르크 시대 때 뺏었던 땅도 다 돌려놔라, 뱉어내라 해가지고 서쪽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뺏었던 알자스 로렌 땅도 돌려주게 되고, 그 이제 폴란드 영역의 땅들을 독일이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을 해요. 이 시대 때이 시대에 이제 그 메르켈 총리의 할아버지가 그 활동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폴란드 출신이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독립하고 나서는요, 독일에서 이주를 해서 활동을 했대요. 뭐 이제 보통 유럽에선 그런 경우도 있나 봐. 할아버지 이름은 로드비크 마리안 카지미에르 차크. 카지미에르 차크라는 이름은 폴란드식이었는데, 그 독일로 이주하면서 독일식 이름으로 카스너로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폴란드의 포즈난이라는 도시는 원래 독일의 지배에 있었던 서쪽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 본토로 이주를 했고, 원래 폴란드의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폴란드에 있는 본가하고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독일로 이주한 뒤에도 폴란드 본가와 계속 교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폴란드 서부 지역은요, 지금도 그 개신교, 루터 교회가 좀 있어요. 왜냐면 독일 제국령 지배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아무래도 그 루터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 메르켈 총리의 아빠는 루터교의 목사가 돼요. 루터교의 목사가 되는데 이제 엄마는 함부르크에서 만나요. 함부르크의 영어 교사였는데 거기서 결혼해서 메르켈 총리가 태어나. 근데 메르켈 총리가 태어나고 나서 앙겔라가 갓난아기일 때 아빠가 목사가 돼요. 그래서 목사 발령으로 인해서 하필이면 이주한 곳이 동베를린이야. 뭐 교회는 그런 정치 사상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 이주시켰겠죠. 참고로 알베르트 슈바리처도 원래 그 태어난 곳은 그 귄스바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 태어난 거 맞는데,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이 태어나고 나서 아빠가 부목사에서 목사가 되면서 그 집을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그 고향이 이제 그 그래. 그 개신교, 아마 루터교였을 거야.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그 개신교 그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죠. 그러면서 슈바이처는 이게 가봉에서 의료봉사를 제약 없이 할수 있게 되는데, 메르켈 총리는 오히려 이제 종교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목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활에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 엄마가 원래 영어 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국립학교 교사가 될수 없었던 거예요. 목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이후로 사회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외갓집이 함부르크에 있는데 이제 베를린 장벽으로 이제 베를린 봉쇄가 되죠. 그 이후로 외갓집도 갈수 없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 이후로 템플린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는데 학교를 거기서 다녔나 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독이 그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 문화까지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영어 교사였으니까 영어도 소통은 가능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집에서 가정교사로도 이제 메르켈 총리에 가르쳐 줬겠지.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공산당 청년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메르켈 총리는 여기에 가입을 안 해요. 아빠가 목사라서 그래. 그래서 공산당의 성년식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루터 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아요. 아빠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아. 자, 그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엘리트였다 보니까 사회주의 통일당 사통당에서 계속 입당을 하라고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 사회민주당 엄마가 사그 사회민주당에서 활동한 그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통당의 슈타지라는 인물이랑 좀 가까이 지내질 않았다고 그래요. 협력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된게 나중에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 출신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정치 인생이 끝나요. 그 슈타지하고 협력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는 슈타지하고 손을 안 잡았던 덕분에 정계의 커리어에서 손실을 입지 않고 이잘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대학까지 가요. 카를 마르크스 대학교.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이름의 그 학교들을 많이 이름을 붙여요. 마르크스 대학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라이프치히에 있어가지고 라이프치히 대학교라고 그 이름을 바꾸기는 하는데 거기서 물리학을 전공을 해. 그 이제 거기서 첫 번째 남편인 울리히 메르케를 만나요. 울리히 메르케를 만나서 1977년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학사학위 따기 전에 학생회 때 결혼한 거야. 뭐 그쵸? 학생회 때 결혼할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저 1970년대면 그런 인식이 없었잖아요.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결혼하면 잘렸잖아. 지금은 이대도 결혼해도 학교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교칙이 바뀌었어. 어쨌든 물리학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남편이랑 같이 연구소로 들어가요. 동베를린 독일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같이 들어가. 근데 이제 학위는 1986년에 양자화학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딴데 닥터가 되는데 결혼 생활은 좀안 좋아가지고 1982년에 이혼을 하게 돼요. 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 주제는 단일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수반하는 핵붕괴 반응, 그 반응 속도 상수의 양자화학 및 통계학적 측정에 관한 연구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문과라서. 근데 이제 메르켈 박사가 그이 야스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이 논문에 자주 기고를 할 정도로 화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권위를 갖고 있는 연구자였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독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특권으로는 이름 앞에 닥터를 붙이는 게, 이거는 꼭 독일만이 아니고 사실 누구누구 박사라고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박사들은. 아, 석사들은 석사라고 부르진 않아? 누구 석사님하고 안 부르잖아요. 그냥 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하지. 근데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누구 박사님, 아니면 대학 교수면 누구 교수님, 아니면 이제 그 굳이 직급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래도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스승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박사나 그 이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교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독일에서는 진짜 이게 관리래요. 공식 명칭에다가 닥터라고 붙여줘야 된대요. 독일은 신분증에도 닥터가 붙어요. 닥터가 붙고 공문에다가도 이 닥터를 서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메르켈 박사가 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던 덕분에 함부르크에서 외사촌의 결혼식인데 이거를 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름 연구소 소속이었고 박사였고 계속 당국에서 그래 박사님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됐다고. 자, 어쨌든 이혼하고 나서 돌싱으로 계속 연구 활동을 해요.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맞이를 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날이 메르케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동독의 청년들이 못 살겠다. 서독 가자 해 가지고 서베를린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메르켈 총리는 에이 그게 뭐 어쨌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 그래요. 그냥 장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외갓집에 자유롭게 갈수 있겠지 뭐 하고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요아힘 자우어라는 인물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재혼하면 그 남편의 성을 또 따라가잖아요. 그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가 그 재클린 케네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남편의 성을 또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메르켈 박사는 재혼 후에도 첫 번째 남편의 성인 메르켈을 계속 써요. 그 이유가 그 전까지 학위 논문에다가 닥터 메르켈이라고 서명을 했어. 그래서 학자로서 같은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연구활동 커리어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보통 그것 때문에 전 남편의 성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딱히 상관없잖아. 자, 그리고 그 재혼하기 전에 이제 통일 이후에 1991년부터 정계에 입문해요. 슈타지하고 협력을 안 했던 덕분에 정계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에 의해서 발탁이 돼요. 이콜 총리가 독일의 통일을 달성한 독일에서 역대 최장기간 총리 재임했던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는 하원 의원으로 8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독일은 원칙적으로 의원이랑 장관을 겸임을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수는 있는데 장관이 의원에 출마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둘중 하나를 그만두지 보통은. 자, 그래서 여성청소년부 장관도 하고 환경자원보호 및 원자력부 장관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를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당에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루터교 출신이니까 그 기독교 민주연합, 그 우리나라도 기독교당 있어요. 기독교당이 있는데, 가톨릭 쪽은 정당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정당 당대표, 대통령 후보 이런 거할 수는 있는데, 가톨릭을 갖다가 정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교회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기독교 민주연합의 의장이 되는데 당 의장 역사에서도 여성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으로서 총선도 이끌고 하면서 2005년에 총선에 도전을 해서 이겨요. 다만 이제 의석은 전부 다 줄었다고 그래요. 제1정당이 되긴 했는데 사회민주당을 굉장히 깎았거든. 근데 이제 토론회에서 당시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하고 이제 서로 말배틀에서 진 거야. 말빨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좀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기업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공약에서 좀 까였나 봐. 그래서 그 중산층 이하에서 서민들이 표를 좀 많이 안 줬다고 그래요. 어쨌든 총리가 돼요. 그래서 3인당이랑 연립내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2정당이랑. 원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강인한 인상의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상은 안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남자기는 해요. 남성이긴 한데 내가 뭐 강인한 인상은 아니잖아. 강인한 인상은 아니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나 같은 정치인은 안 좋아한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지템으로. 자, 어쨌든 메르켈 박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그 피지컬이 굉장히 거의 남성분들이랑 그냥 그 피지컬이 밀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약간 해외 뉴스 이런 거볼때 가끔 메르켈 총리 볼 때가 있는데 진짜 카리스마는 인정. 자, 그리고 2009년에 총선 또 해요. 이때는 자유민주당이 조금 약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당하고 연립하지 않고 자유민주당이랑 연립내각을 하게 돼. 그때 3인당이 총리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였는데 이 사람이 총리는 못됐지만 나중에 대통령은 돼요. 자, 그 다음에
2013년 총선 때 이제 3년임 하게 되면서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 재임 기록을 깨게 돼요. 연임을 하게 되면서. 마거릿 대처가 그 아르헨티나랑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던 포클랜드 전쟁을 그 이겼던 그 총리죠. 그 마거릿 대처가 11년 7개월 했거든. 마거릿 대처는 지금은 죽었어요. 마거릿 대처에 대한 정리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민당 전당대회 또 하고 2017년에 4선 연임을 성공을 해요. 이때는 다시 3인당이랑 연립내각을 하고 그 이때 근데 이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도 이때 의회에 진출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극적인 각도는 안 싫어하는데, 에,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메르케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 유로존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 그 유로존이 조금 이제 외교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랑 같이 힘을 합쳐서 프랑스랑 독일 EU에서 영향력이 꽤 크죠. 원래는 프랑스가 제일 커요. 영향력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영국이고 그 독일은 사실 원래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데 그 패전국으로서 약간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좀그 약간 인식이 있어가지고 독일이 좀 책임을 많이 진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메르케 총리가 유럽연합을 좀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자 하면서 긴축전 정책 안들을 다 내놔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경제적으로 긴축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리스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막장이 됐었잖아요. 2004 아테네 올림픽 개최한 이후로 경제가 막장이 돼버려가지고 긴축 재정을 직접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어줬어야 됐대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니네 EU에서 강퇴시킬게 해가지고 좀 거의 그리스 경제는 거의 간섭을 했어. 근데 사실 이게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일본이 독일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지. 근데 그 청산 노력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걔네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독일이 아직까지도 해외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게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도 그리스 경제 상태가 너무 막정이었기 때문에 메르케 총리가 딱그 구체적인 틀을 딱 만들어주니까 그래 일단 믿어나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요, 이런 거를 보고 그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탈리아가 메르켈의 제4제국에 편입되었다 하고 일 조르날레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일 조르날레라는 언론은요, 소유주가 파울로 베를루스코니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동생이거든. 이탈리아 정권이 이랬다는 거야, 거의. 그리고 이제 EU 경제에서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비중이 큰데 경제적으로는 독일이 크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 정도까지 주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큰 얘기는 딱히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아랍의 봄, 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2014년에 크림반도 분쟁으로 그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가죠.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로 영국이 EU를 탈퇴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EU 사회는 프랑스랑 독일이 주도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시리아랑 이라크가 내전을 일으켜. 그래서 시리아랑 이라크가 지금 2022그 FIFA 월드컵 카타르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도 자기네 나라에서 잘 못했잖아요. 아, 시리아는 지금 여전히 그옆 나라인 요르단에서 하는데, 이라크는 다음번 11월 최종 예선 일정부터는 이라크에서 경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난민들을 독일이 수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던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가 이미지도 좀 이기에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중동권 국가들이 좀 유럽으로 오다 보면 1차적으로 올수 있는 나라가 배 타고 가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상륙하잖아요? 근데 그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독일이 그래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내전이 아직도 안 끝났죠? 이라크는 좀 나아졌는데 시리아는 아직도. 그래서 지금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 100만 명을 넘는데. 그리고 2016년 독일에서만 테러가 무려 4건이 일어나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랑의 관계가 또 있는데, 터키의 그, 얀 뇌머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사람이 약간 그 문제의 시를 읽은 거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는 터키의 대통령이 어린이 음란물을 보면서 소수민족이랑 그리스도교 신자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시를 읽은 거야.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도 문제지만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뇌머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줘요. 자, 독일 형법 제103조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이에요, 뇌머만은. 외국의 국가 원수 등의 중요 인사 등을 모욕할 경우 범죄 혐의 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소추 절차를 거쳐서 3년형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방이나 모독이 인정되면 5년형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2018년에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의장에 그 출마를 안 해요. 다만 총리는 일단 계속하겠다. 총리 임기 끝나면 은퇴하겠다는 거죠. 그랬고요. 그 2019년에는요, 이제 메르켈 총리 시대 때 독일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걸 프랑스가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은 전범국이었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갔었어요. 이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 거예요. 이 다섯 나라일 거야. 이 다섯 나라인데, 그러면 왜 아시아에서 중국밖에 없느냐? 그,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잖아. 오히려 그런 군사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탑10에 드는데, 그 탑10에 드는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은 차라리 대한민국이 상임이사국이 되면 모를까? 그 대한민국이 되면 모를까? 일본이 되는 건못 보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2019년에 또 모친상을 당했대요. 영어 선생님. 그랬고, 2019년에는
이제 중국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과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리커창 총리한테 대놓고 나는 홍콩 지지한다 이 얘기를 해요. 아직도 여기 해결 안 됐죠. 그리고 2019년에는요, 총리, 독일 총리 최초로 아우슈비츠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르켈 총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그 수용소 이런 데를 또 방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아마 총리로서의 마지막 그 외부 방문 이거를 그 뭐냐 수용소를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참 메르켈 총리는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지. 일본 좀 보고 배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에 한번 확진이 된적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진이 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메르켈 총리는 본인이 확진되진 않았는데 주치의가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직접 방문을 했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소수민족을 막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그 반유대주의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를 메르켈 총리가 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임 중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2020년이 가장 어려운 해였다라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직원 2,0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중에서 임원이 3명 이상일 때 이제 여성 임원 1명 이상 반드시 떠라. 의무 할당제 독일은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실시 예정인 건데 2022년부터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독일은 비닐봉지를 안 나눠줘요. 얇은 비닐봉지나 재활용 가능한 비닐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실 이 비닐이 그 재활용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비닐봉투를 쓰는 거잖아. 이 비닐에 대해서, 그쵸? 어쨌든 메르켈 총리는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하더라도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거다. 이 플랜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본인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는데, 대놓고 직설적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얘기를 한건 아니고,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사회 참여와 삶의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이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그리고 나는 독일의 총리잖아? 약간 뭐 이런 거 같아. 그, 이제 여성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랑 비교를 하면요. 그, 마거릿 대처는요, 그 영국 그 보수당이었잖아요. 근데 그 강경 우익 세력이에요. 대처는. 근데 이 메르켈 총리는 다른 정당의 정책도 포용을 할줄 아는, 그래서 항상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르케 총리는 협치. 진짜 그 총리 임기 동안 계속 다른 정당이랑 협치를 해왔어요. 그렇다는 점. 자, 그리고 메르케 총리가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총리에 취임한 이후로 이제 독일에서 2006년에 피파 월드컵 개최했잖아요. 개최국이니까 당연히 직관을 했고, 그래서 독일이 그때 3위까지 갔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 축구 직관한다고 남아공까지 갔어요. 그리고 2011, 2012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요,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5월 말에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G8 정상회담이었어요. 정상회담 기간 중에 그 뭐냐 이 데이비드 캐메런 영국 총리랑 같이 챔스 결승을 그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봤다고 그래요. 지금 요 사진이 그거야. 지금 요 사진이 그 해외 정치적 지도자들끼리 같이 축구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환호하는 사람이 캐메런 총리고, 캐메런은 원래 아스톤빌라 팬인데, 이때 챔스 결승이 첼시랑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첼시가 우승을 했거든. 아마 이때 첼시 우승할 때? 그때 어쨌든 이제 그 메르케 총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 올라왔으니까, 걔도 독일의 클럽이 결승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했는데 저런 반응이 일어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로 2012 직관을 했다고 그래요. 유로 2012도 직관을 했는데, 특히 그리스와의 준준결승도 직관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리스와의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국제 더비라고 불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독일이 이겨요. 독일이 이기고 2014 피파 월드컵 브라질 대회를 또 직관한다고 브라질까지 가요. 응. 그래서 조별리그 1차전 직관을 하는데, 이게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 포르투갈이랑 조별리그였던 거야. 그 중요성을 알아서 했는지 메르케 총리가 직관을 했고, 선수단은 또 격려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독일은 포르투갈 4대 0으로 이기고, 그리고 결승전까지 다 직관했다고 해. 그래서 시상식까지 그 선수단 격려하려고 그 시상식에 그 시상대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 연장 후반까지 가가지고 그 1대0으로 우승하죠. 그래서 그 메르케 총리가 우승 결국 독일을 우승할 때까지 직관한 거야. 자, 그런데요, 2018 피파 월드컵 이때는 메르케 총리가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러시아로 못 갔대요. 그래서 그 조별리그를 직관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첫 경기 멕시코한테 지죠. 첫 경기 멕시코한테 지고, 이두 번째 경기 그 뭐냐 두 번째 경기를 그 이기죠. 그 스웨덴한테 이기죠.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한테 지죠. 그래서 F조 4위로 조별리그 탈락한 거야. 메르케 총리가 직관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메르케 총리가 SNS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내가 저것까지 독일어는 못 읽을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슬프네요. 쩝쩝. 저기 AM, 그 켜짐이라고 쓴 거는요, 보통 그 정치적 공인들이 막그뭐 비서실에서 대신 쓰거나 홍보실에서 대신 쓰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거는 본인이 직접 썼다는 표시래요. 어쨌든
그래서 메르켈 박사가 직관하는 A매치에서 독일은 11승 1패였다고. 엄청난 승리를 자랑하죠.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축구광이야. 자,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요, 이제 손님이 누구든 간에 직접 커피라든지 차라든지를 직접 따라서 내려주면서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든 축구선수든 그 독일의 국민이든 해외 난민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었다고 그래요. 인성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 자,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2015년에 아베 신조랑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독일은 과거를 직시했으며 주변국들의 관용이 있었기에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모든 관계국들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외무대신이 회피를 하기를. 자, 메르켈이 말하기를 물론 독일은 일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인 거야. 라고 덧붙였다. 메르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과 독일은 뭐? 근데 여기서 기시다가 얘기를 하기로 여기서부터 기시다가 얘기한 거지.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후 처리에 임했는지, 어떤 국가가 주변국인지 등의 경위가 달라 양국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자, 여기서 어떤 국가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의 현 남편인 요하임 자우아우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 집에서는 되게 잘 지낸다고 그래요. 1949년생이고. 역시 같은 양자화학을 전공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교수라고. 근데 보통 그 여성이 정치인이면 남편도 막 정치적으로 그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남편 엘버트 공도 그랬고. 근데 이 아내를 정치적으로 보좌는 안 하고, 아무래도 대학 교수니까 그냥 자기는 연구에 충실하겠다 이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앵간하면 부부 동반 행사도 잘안 간대요. 그 정도로 이 아내의 그 정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바이로이트 오페라 축제 이것만 1년에 한번그 부부 동반으로 그 예복 입고 같이 간다고 그래요. 부부 데이트.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는 그 취임 행사도요, 현장에 안 가고 집에서 TV로 봤대요. 그 정도로 외부에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요하임 자우어에 대해서 일부러 내가 예의상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대통령이나 총리의 가족이 어디에 나타나지 않고 되게 그냥 조용하게 살면 국정에 방해가 될건 없잖아요. 문제될 건 없어가지고 굳이 그 부부 동반으로 화면에 많이 안 비치는 게 그냥 독일에서는 그냥 되게 좋게 보이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첫 번째 남편하고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혼했겠지. 그리고 요하임도 전 부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대요. 다니엘 자우와 안드레안 자우와. 재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출산을 안한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그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 두번 연임하고 나서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을 대신해서 자유세계를 지킬 인물이 메르켈 박사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국제질서를 좀 약간 깔아 뭉갰어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질서를 좀 깔아 뭉갰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한 4년 동안은 메르켈 총리가 그런 서구권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지도자였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다시 그런 서구권 자유민주주의의 리더는 다시 바이든한테 돌아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는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해봤고, 오늘은 사실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며칠 전에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곧 물러나고, 독일이 새로운 총리가 이제 등판을 할 거란 말이죠. 독일의 새로운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가 다룰 생각은 없어요. 좀 뭔가 총리를 얼마나 오래 할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이면 그냥 처음에 그냥 들어올 때 임기 시작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외국의 정치인을 그럴 생각은 딱히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냥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인물 탐구,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업적이 끝났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강인한 지도자였다. 강인한 카리스마를 지녔고, 정말 유럽의 약간 경제를 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공계 출신의 정치인. 한그 정도로 정리를 해둘게요.